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물류 로봇과 건설 로봇을 설명드렸죠. 근데 약간 엉성한 것 같았어요. 물론 제대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실전에서 제대로 딱 보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우선 그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원자로 쪽입니다. 원자로 쪽. 근데 이쪽에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제 물류 로봇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그 주황색, 가운데 주황색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물류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쵸? 주황색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 부분을 딱 겹치게끔 놓는 거예요. 주황색 부분으로 물류 로봇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만 놓으면은 물류 로봇이 이쪽으로 못 가요. 그렇죠? 이쪽만 놓으면은 이쪽으로 못 가요. 이쪽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옵니다. 그것을 이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라늄 235랑 우라늄 238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물류 로봇 넣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하가 필요한 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요청 상자를 놔요. 요청 상자를 놓고, 여기다가, 235. 235 많이 필요 없잖아요.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만 꾸준히 갖고 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38 이거 100개씩 꾸준히 가져오게 해요. 이해하셨죠? 우선 이거 끌게요. 이렇게. 우선 철판을 가져올 곳은 없기 때문에 철판은 손쉽게 집어 넣어야 돼요, 우선은. 자, 그러면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공급 상자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 공급. 뭔가를 넣어 주는 그런 공급 상자.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공급 상자 보이시죠? 공급 상자를 딱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여기 있죠? 이거를 공급 상자를 여기다가 딱 클릭해 놓으시면은 가져갑니다. 이렇게 요청 상자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굳이 벨트를 연결 안 하더라도 얘가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상자에 238이 들어있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몇 개까지? 100개까지 채울 거예요. 100개를 채울 생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물류 로봇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요청 상자가 있으면은 그 요청에서 원하는 것을 공급 상자 안에 존재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물품 이런 거 있죠? 이런 상자들. 이런 제 지금 허브 같은 거 만약에 물류 로봇을 하고자 하시면은 이런 것처럼 이런 것 전부 다 공급 상자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다 그래야 요청을 했을 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일하고 있죠 애들. 굳이 벨트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세요, 지금 하고 있죠. 30개까지 100개까지 계속 얘들이 운동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2개. 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12개가 모였고, 12개 모였고, 81개가 모였어요. 정말 많이 쌓였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쌓여요, 이제. 쌓이는 것을 쓰면 됩니다. 무한대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분당 3개씩 235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핵무기. 아직 대포를 안 만들어서, 대포를 보시면은, 여기. 대포를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우라늄 탄약. 이쪽에 보시면은, 우라늄 포탄이 보여요. 이게 우라늄 포탄이 원래
235로 만들었었는데 238로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이게 235였거든요. 바뀌었다.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235로 만들었어요. 235. 오, 좋죠, 이거. 물리피해 24. 관통 물리피해 8. 거의 3배 늘어나죠, 3배. 238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쵸? 30개, 100개. 무조건 이렇게 모여요. 자, 이제부터는 기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물류로봇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기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예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선로를 쭉 연결. 맞다,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거 설명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놓고 R키를 돌리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 상태에서 하나 설치하시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쪽으로 갈 거면은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드래그가 아니에요. 클릭하고 지금 저 마우스에서 손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쭉쭉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위아래 상하선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가는 선, 오는 길, 그렇게 있잖아요. 요, 현실에서 기차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가는 길, 오는 길. 그쵸?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있죠?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차역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기차는, 그쵸? 이렇게 가는 방향. 이게 지금 기본이에요. 한쪽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 한쪽 방향은 이렇게 오는 길.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막 4차선, 6차선 막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앞뒤로 이동하게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고, 이제, 이제 기차역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좀 이제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죠? 됐고, 이제 기차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기차역.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쪽으로 하면 안 되죠. 밑에다 놓으면은 위에다 놔야 되죠. 이쪽에다 반대쪽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반대쪽에다 놓고 이제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지금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우선 원을 만들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우선 설명드리니까 설명드리는 게 먼저니까요. 자, 없애세요, 깔끔하게.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렇게 기차를 연결해 주시고, 기차가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은, 또그 선로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우선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최대 거리, 최소 거리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뭐냐? 이 돌리시면 돼요. 그냥 뱅글뱅글 돌리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짜투리가 이렇게 남아요. 이거 없애주세요. 꼭 깔끔하게 이렇게. 아셨죠? 자, 여기 이제 기차를 클릭하면은 기차를 클릭하시. 잠깐만, 야, 왜? 여기다 이제 기차역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철을 집어넣는 곳. 그쵸? 여기가 만약에 철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아이, 없냐? 왜 하나도 없냐? 야, 아이, 이런, 젠장. 이렇게 해서, 철을 집어넣는 곳이라면은, 그쵸? 이렇게 해서, 철을 이렇게 넣는 곳. 이게 넣는 곳이라면은, 이 기차역 이름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그쵸? 아이언, 인, 철을 넣는 곳이라든지, 또는 플레이트. 엄연히 이름이 틀리잖아요. 플레이트가 이건가? 그렇죠. 우선은 한글로 되나? 한글로 되네요. 철판 이렇게 넣는 곳. 철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되고요. 철판 인. 좋아. 철판을 넣는 곳.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첫 쪽은 뭐다? 철판을 내리는 곳. 아웃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다? 철판 아웃 내리는 곳 이렇게 해도 되죠. 내리는 곳 이렇게 확실히 직관적으로 철판 내리는 곳. 그 다음에 아 이거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를 클릭하시네. 기차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쵸? 기차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얘를 클릭하시면은 정류장을 추가해야 돼요. 현재 지금 있는 곳이 철판 내리는 곳이죠. 철판 내리는 곳. 그리고 다음 철판 어디? 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철판 인 넣는 곳. 적재하는 곳.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럼 끝난 거예요. 출발 조건은 없어요. 출발 조건 없고 그러면 출발을 안할 건데 하나 바로 저도 한번 오랜만이야.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도 설명되기 좋겠네. 이렇게 조건을 넣지 않으면은 무한대로 돌게 됩니다.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하면 이제 제가 멈출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출발 조건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화물이 가득 차면은 그때 이제 출발하게끔 할 수도 있고 화물을 가득 비우면은 그때 출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리는 곳이잖아요.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리는 곳은 화물을 비움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철판을 놓는 곳이니까 화물이 가득 채움으로 갈수 있는 거고요. 맞죠? 또는 이거를 다시 지우고 시간제로도 할수 있어요. 온 상태에서 10초가 지나면은 출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도착한 다음에 타이머 틱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남. 10초. 10초를 놓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자동으로 클릭하시면은, 멈추죠? 10, 9, 8, 7, 6, 5, 4, 3, 2, 1, 땡! 이렇게. 그 전에 적재를 하던, 스타턴,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초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출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스타일대로
그리고 그 역의 사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수동으로 다시 바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출발 조건들도 있고, 아이템 개수, 그리고 유체량, 유체를 어느 정도 쌓았을 때, 그쵸?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회로식이죠, 회로식.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출발하나. 그쵸? 아이템 개수도, 이 아이템이 어느 값 이상이 됐을 때, 출발해라. 어느 값 이하가 됐을 때, 출발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발 조건. 됐죠? 이제 회로 조건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이런 것은 안 해더라도, 저런 것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메가베이스도 즐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제가 아직 한국에는 한국어로 된 영상이 없더라고요. 저도 막 외국 영상 보고 했는데 어려워요. 회로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차 회로는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신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기차 한 대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쵸? 기차 한 대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쉽죠. 근데 여기 선로 안에 기차가 두대 있으면은 부딪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 조건을 시간 지남을 나는 30초로 놓고 자동으로 출발시킵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차 한 대를 더 놓고 얘는 야 너왜 봤냐? 야, 너 이렇게 빨리 왔어? 게이지 차죠? 이거 일찍 왔지? 우선 얘 보내야 돼요. 얘 보내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얘는 출발 조건을 10초로 남을까요? 10초. 출발 조건을 10초. 그렇죠? 썼죠? 여기서 이제 출발. 이거를 자동으로 놓으면은 여기 10초 후에 출발하죠. 여기는 30초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시간 텀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딪히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와서 부딪혀요. 그쵸?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계속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쵸? 이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앞에 기차가 있으면은 멈추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신호입니다, 이거. 철도 신호. 철도 신호는 우선, 잘 들으세요. 이 정거장 앞에다가 하나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야, 왜 색깔이 똑같냐? 왜 구역이 안 나눠지지? 그리고 이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이 구역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오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진입로라고 하잖아요. 진입로에다가는 이렇게 하나씩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구역 나뉘죠? 이렇게 구역이 나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칸이 보이죠? 칸. 화물칸은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싶은 만큼 놓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두 칸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화물칸을 세칸 했다. 하나, 둘, 세 칸을 연결했다. 그러면은 여기다 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물차를 한 칸만 연결했다면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은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구역은, 기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신호예요, 신호. 지금 파란색 신호 보이시죠? 파란색 신호는 이앞 구역,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걸 무슨 연두색? 아니 이걸 뭔 색깔로 해야 돼 지금 이거 녹색? 녹색이라고 했을 때 녹색 구역에는 지금 기차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여기가 빨간색. 구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역을. 그 앞에 구역에 기차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앞에 기차가 있으니까 뒤에 기차는 이 신호 앞에서 멈춰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구역을 보시면은 이 보라색 구역에 기차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기차는 앞에 구역에 기차가 있으니까 멈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이잖아요. 앞에 녹색, 연두색 이 기차 선로에는 기차가 없어요. 보세요, 이제. 바뀌죠? 그쵸? 이 앞에 지금 이, 여기 선로에 기차가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이제. 아까쯤에는 그냥 이제 부딪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부딪힐 거예요. 출발 조건을 10초 놓고 출발 조건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놓고 자동 놓으면은 멈춥니다. 왜? 이 앞에 구역이 기차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겠죠? 출발하면은 다 파란색이에요. 자, 파란색인데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죠? 여기 앞에 구역에 지금 기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 기차는 무조건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선로 체크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도 만약에 지금 기차가 있다. 빨간색이죠? 기차가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기차. 왜? 앞에 선로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없애면은 그때서야 출발해요. 여기다 놓으면은, 아, 쟤 너무 늦게 났다. 인식하기 전에 놔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이제 놓게 되면은 이 기차는 10초 후에 출발할 때는 여기는 파란색이죠. 진입하지만은 여기서는 멈추는 거죠. 구역이란 그걸 나타내요. 이 구역. 그쵸? 만약에 여기다 하나 더 놔요. 만약에 이 신호를 여기다 하나 더 놔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구역이 하나 더 생겼죠. 기차를 기차 한대더 없나? 없네. 기차를 한대더 만들고요. 자, 이거 지금은 여기가 지금 선로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인데 여기다 기차를 놓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죠. 앞에 기차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빼면은 기차는 출발하되 여기서 또 멈추죠. 앞에 노란색 구역에 기차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기본적인 신호 방법이에요, 이게. 구역을 나타내 주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차로가 된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이렇게 교차로. 교차로를 놓고 역을 하나 놓을게요. 이 교차로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죠. 제일 어려워 하시고. 자, 교차로가 왔고, 이제 교차로는 기본적으로 뭐다? 진입로 앞에다가 무조건 다. 이 진입로 앞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진입로죠. 그리고 진입로, 이 진입로. 진입로 앞에다가는 다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진입로를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기차가 부서집니다.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기차들이 부딪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진입로에 또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안 놔도 되긴 해요. 아니, 놔야 되는구나. 구역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8개를 다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놓으셔야 돼요. 왜냐? 제가 구역을 설명드렸죠. 여기 안에는 뭐다? 지금 이 안에는 노란색 구역으로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기차가 이렇게 딱, 이 안에 기차가 딱 들어와 있으면은 어느 선로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차가 위아래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왜? 이 노란색 안에 구역에 지금 기차가 있으니까요. 어디 선로를 가든 건 마찬가지예요. 이 선로에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 어느 선로든 간에 기차가 멈춰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이 가운데 선로가 뭐다? 노란색이니까 어느 색깔의 선로에서도 이 노란색 선로에 기차가 있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 기차 연료가 끊겨갖고 있어 멈춰버리면은 전체 선로가 멈추는 거죠. 기차 연료를 꼭 넣으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있는데, 이제 앞에 선로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됐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 다음 기차가 이쪽으로 만약에 온다고 해보세요. 다음 기차가 이쪽으로 온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 됐기 때문에 기차는 무조건 어디서 멈춘다? 여기서 멈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야는 더 가고 싶어도 앞에 기차가 지금 멈췄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다 보면은 가운데에서 설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지금. 그쵸? 얘가 못 가요. 이제서야 이제 출발을 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선로를 이렇게 짧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선로 이 가운데 지금 여기 너무 길잖아요. 텀이 충분히 기차가 열 때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칸 보세요. 칸.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기관차일 경우 화물칸에 두 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틈으로 연결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틈틈이. 이 틈틈이 이렇게 세 칸씩. 이해하셨죠? 틈틈이 길다고 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냥 비워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틈틈이 비워두시는 걸, 이렇게 신호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촘촘하게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길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차로식을 놔야 되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때는 또 뭐 어렵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없애고요. 다 뺏겨봐. 놓고, 다시.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안 된다. 뒤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교차로 같은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저장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또 계속 쓰게 되잖아요. 교차로를. 여러분들만의 교차로를 계속 쓰게 돼요. 쓰고 또 쓰고 계속 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장 어떻게 한다? 이거 눌러서 이렇게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신호기를 놔야 되죠. 신호기를 놔야 되는데 어떻게 놓느냐? 복잡하잖아요. 정말 복잡하잖아요. 저도 복잡한데요. 어떻게 했었지? 여기다가 놓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변한 거 없습니다. 놓고요. 놓고요. 놓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가운데를 하나의 구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막
연속 신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해도 저는 내가 베스트 다 즐겁게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로를 너무 꼬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쵸,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여기에 막 여러 개의 선로 막 놓고 네개 선로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기본 선로만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보세요. 여기다가 기차한테 딱 놓으면은 진입로. 이 진입 기차 이거 봤죠? 이거 다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멈춰요. 여기서 올 때도 여기서 멈춰요. 간단하죠? 이런 것을 한번 만드시고 이렇게 이런 것을 저장해 놓고 B를 눌러서 여러분만의 이제 기차 그거 있죠? 이건 게임 내에서 이거를 바꿔 옮겨와야 돼요. 이거는 이 게임 내에서만 적용되는 그 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놓고 내 설계도면 내 설계도면으로 이렇게 옮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제거 트레인도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제거 트레인 메가베이스 쓸때 제가 쓰는 그 기차 프레임이고 정거장 그리고 보세요. 이거 제 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완전한 교차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좀 재밌는 버전이긴 하죠. 이렇게 원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교차로가 다른 거예요. 다른 방식이고. 저 교차로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나가고, 그쵸? 저 만들어낸 것도 알려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각 모서리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여기도 똑같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고, 저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있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이게 지금, 저도 이건 안 쓰는데, 그리고 이거, 모서리. 그쵸?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 부분. 이걸 또 계속 만들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제, 각각 와서 이렇게, 그쵸?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거를 저장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런 것도 계속 쓰시잖아요.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 마무리 원형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위에를 또 한다 했을 때 이거를 간격이 맞나? 안 맞는 것 같은데? 맞게끔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 지금 안 맞아요, 이거 간격이. 제가 대충 만드느라 지금 이 간격을 안 맞, 이 간격이랑 안 맞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맞추면 돼요. 왠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비켜. 모서리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혀.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다? 이 진입로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다. 지금 제가 원형을 제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맞아. 원형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원형 만드는 법.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하세요. 자, 만들어 알려드릴게요. 원형 만드는 법. 이렇게 하나 직각으로 하나 설치를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오세요. 90도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0도고 90도 끝. 이거 없앨 필요 없고요. 이제 직각 부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형 있죠. 야.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원형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출발해도 되고, 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오.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도 이렇게. 근데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재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건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Shift키 누르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Shift키 누르고 Shift키 누르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다시 Shift키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간격이 딱딱 맞춰서 이제 만들어지죠. 기차가 없다. 솔로가. 솔로가 없다. 야, 니들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이거를 이렇게 복수, 여기다 다시 신호기를 하나씩 놓으시면 되죠. 여기 지금 못 놓는데, 신호기를 놓고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복사 이걸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넣으시면은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고, 일자 형태도 하나의 일자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보세요. 지금 제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구간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 장기, 이거 대형 전신주 사거리예요. 최대 사거리. 대형 전신주 최대 사거리. 그쵸? 여기까지가 최대고, 그 다음 한 칸만 넘어가도 안 돼요. 이건 지금 하나씩 다 설명드리는 건데요.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근데 기차가 중요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최대 거리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일자로 쭉 가고자 할 때는 이거를 꺼내와서, 쭉쭉 연결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계속, 쭉. 여기서 이렇게 멈춰가고, 여기서 연결. 그쵸? 또 여기로 와서 이렇게 연결. 그러면은 쭉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도면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만의 도면. 이거 다시 지울 때는 지우고요. 해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시면 돼요. 나뭇가지 해체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셨나요? 기차?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니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스타일은 여러분들의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잘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아마 직접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따라 하시면서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설명드려야겠다. 여기 설치할 때잘 하셔야 돼요. 야, 이거, 야. 여기 놓고요. 그리고 지금 기차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차는 여기다 설치하셔야 돼요. 기차역을 이쪽에다가, 방향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화물칸을 두 칸을 한다면은 여기다가. 근데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누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기차를 하진 않잖아요. 막 이렇게 멀리 갈 때나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고, 최대한 이게 화물칸의 간격에 따라서
두 칸이면은 이렇게. 만약에 화물칸을 한 칸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난세칸할 거다. 하나, 둘, 셋 이거죠. 근데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다음 기차가 왔을 때 가운데 진입로로 들어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런 걸좀 조심하시면 돼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기차 하면서 많은 것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기차 시스템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 만약에 이거 도저히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다시 댓글에다 달아주시면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